안녕하세요. 네일 아티스트 이수진 원장입니다. 저희 NCJ 채널과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매화를 준비해봤어요. 이렇게 예쁘죠? 1월달에 또 새롭게 힘차게 2015년을 함께 하자는 의미에서 저희 NCJ 채널도 시작하는 의미에서 매화 1월달을 느낄 수 있게 같이 진행해 볼게요. 자, 그럼 저희 오늘 시작해 볼까요? 일단 NCJ 베이스 젤은요, 일단 샌딩을 가볍게 해주시고요. 따로 화일링이나 엣징 작업은 안 하셔도 돼요. 그러고 나서 프라이머나 산성 본더 이렇게 들어간 작업 없이요, 그냥 바로 이렇게 이물질이나 먼지를 털어내서 알코올이나 리무버로 한번 클렌징 해주시고요. 베이스 젤 이렇게 바르셔서 큐어링 바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 NCJ 베이스 젤 같은 경우는 엣징 작업을 하지 않아도 리프팅 없이 3주 정도 유지를 하고요. 그리고 프라이머나 산성 본더 같은 걸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손톱에 손상을 주지 않고 똑같이 30초 큐어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저희는 이번에 NCJ 화이트 컬러 준비했고요. 바탕에 일단 원코트 NCJ 화이트 젤을 전체 풀코트 해주세요. 방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베이스 젤 같은 경우는 미경화를 닦아내지 않고 바로 이렇게 컬러링을 하셔도 무방해요. 보통 미경화제를 닦아내지 않고 컬러링을 할 경우에는 뭐 약간의 뭐 1mm 미만의 수축 현상이 온다든가, 그러니까 우는 현상이 오는데요, 저희 NCJ 젤은 미경화 닦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바로 컬러링을 하셔도 이렇게 원코트가 이렇게 깔끔하게 잘 발리기 때문에 이렇게 발라주시면 되고요. 30초 큐어 들어갈게요. 자, 저희는 투코트 진행하면서 투코트를 세로그라 형태로 할 건데요, 이렇게 NCJ 블랙 컬러 어두운 부분하고 그대로 원코트 했던 화이트 컬러로 진행할게요. 이렇게 해서 블랙 컬러를 3분의 1 정도만 저는 이렇게 발라줍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이런 형태로 이렇게 발라주시고요. 그리고 화이트 컬러를 나머지 투코트 가볍게 밀고 갑니다. 보통 보시면 세로그라를 하는 방법에도 한 세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뭐 각자 이제 좋아하시는 스타일이 있으시면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젤 팔리시에 온브러쉬 사용하고 좀 이렇게 세심하게 남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옆에 페이퍼 타올 준비하시고요. 한 세네 번 정도 쓸어내려서 이렇게 해서 30초 큐어 들어갈게요. 자, 그럼 저희 블랙 컬러를요, 팔레트에 살짝 떨궈주세요. 저희 NCJ 젤 같은 경우는 이제 젤 팔리시만 가지고도 라인 작업이라든가 이런 게 선명하게 좀 나타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다른 거 상관없이 이렇게 젤 팔리시 떨궈가지고 라인 작업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보통 이렇게 뭐 롱라이너라든가 세필 브러쉬, 그리고 이렇게 젤 팔리시 온 브러쉬 사용하는 걸 즐기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똑같이 블랙 컬러를 이렇게 만져주신 다음에 이렇게 선을 그어주시면 돼요. 방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큐어링 후에 미경화를 닦아내지 않았어요. 저희 NCJ 젤의 특징인데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라인 작업을 할 때도 선에 흔들림이 없고 미경화가 남지 않기 때문에 가능해요. 저희 NCJ 젤 팔리시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미경화가 남지 않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매화의 열매 역할을 하는 레드 컬러, NCJ 레드 컬러고요. 이것도 제가 팔레트에 떨궈서 그대로 열매 역할을 하는 이렇게 라인을 그릴게요. 보시면 그냥 이렇게 라인을 그려놓고 또 큐어링을 하지 않아도 선이 계속 고정되어서 흔들리거나 번짐 현상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대로 놓으시고 큐어링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다른 열매라든가 나머지 아트 작업을 한 번에 진행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모두 그리신 다음에 거기다 포인트로 다시 블랙 컬러로 열매랑 비슷한 느낌의 또 이렇게 도트 형태로 똑똑 떨겨주시면 돼요.
근데 보시면 아마 세필 브러쉬가 이렇게 볼을 뜰 때 동그랗게 맺히지 않고 일반 젤 팔리시는 좀 살짝 위로 올라가는 감이 있는데요. 저희 NCJ 젤은 좀 되직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위로 올라가지 않고 무게감 때문에 이렇게 아래에서 동그랗게 바로 라인을 이용해 찍을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이렇게 다 진행되셨으면 다시 30초 키워 들어갈게요. 네, 이렇게 됐고요. 자, 그럼 저희 NCJ 탑젤을 발라줄게요. 저희 NCJ 탑젤은 미경화가 마찬가지로 남지 않고요. 큐어링 시간은 동일하게 30초예요. 자, 오늘의 아트 어떠셨어요? 저희 1월 마지막을 이제 기념하면서 매화를 함께 해봤는데 다들 재밌으셨나요? 저희 이렇게 그 매화 느낌에다가 이렇게 보시면 약간의 한글 느낌을 넣어줘서 좀 더 느낌을 살렸고요. 동양화적인, 왜 동양화 같은 그런 느낌을 조금 더 가미한 것 같아요. 화려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뭐 라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다가 뭐 데코라든가 뭐 아니면 뭐 수화라든가 이렇게 작업을 하셔도 되고요. 저는 동양화 느낌이라 그냥 화려한 것보다 깨끗한 게 좋을 것 같아서 데코 작업을 하지 않고 이렇게 젤 팔리시로만 진행해 봤어요. 그럼 저희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걸로 함께해요.